있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규서입니다. 네, 건국대학교가 이제 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 2패를 먼저 기록을 하면서 좀 시즌을 불안하게 출발을 했던 건국대학교였는데요. 지난 28일 경기에서 이곳 충주 홈으로 돌아와서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70대 61, 9점 차로 이제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홈에서 펼쳐지는 그 두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요. 반면 상대팀 상명대학교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2승 2패로 순항 중인 상명대학교인데요. 상명대 역시 28일 경기에서 이 경희대를 상대로 77대 79, 두 점 차 신승을 거두면서 네, 선수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10년 이 남녀 대학농구 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가 12번을 맞대결을 펼쳤는데 한 번도 경희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상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28일 경기에서 이제 첫 승을 거뒀고 또 2014년까지의 두 팀의 맞대결에서 9번의 맞대결에서 8번을 20점 차로 졌던 상명대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경희대를 잡아내면서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명대. 결국 건국대학교와 상명대 모두가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타고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흐름이 다시 꺾이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오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상명대학교는 이 6위 중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고 건국대학교는 지금 8위로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국대학교의 이 시즌 초반 부진은 이 전력 누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건국대학교의 전력의 주축을 담당했던 김진우 선수 프로로 진출을 했죠. 예, 고향 오리온스로 진출을 했고 장문호 선수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팀 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황준상 감독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좀 키워내면서 시즌 중 후반이 훨씬 더 기대가 좀 되는 건국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후 5시가 가까워지면서 또 많은 팬들이 이곳 충주 체육관을 찾아주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최영욱 선수의 모습도 화면에 비추는군요. 오늘 선발 스타팅 라인업에 최영욱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업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돼서 많은 팬들께서 이곳 체육관을 찾아주고 계시고 또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지만 또 미세먼지가 또 많기 때문에 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곳 실내 체육관에서 이 대학농구를 즐겨주시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국대학교는 사실 이 높이보다는 스피드로 승리를 좀 만들어내는 팀이고 상명대학교도 이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높이에서는 조금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빠른 스피드 그리고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두 팀이 얼마나 더 많은 스피드 그리고 조직력으로 오늘 경기를 만들어 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윤 감독과 상명대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명대는 지난 28일 이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 이 곽동기 선수의 이 모습이 굉장히 좀 활약이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 곽동기 선수 24득점, 9리바운드, 3블록을 혼자서 다 기록을 하면서 이 굉장히 빠르게 상명대학교 전력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도 이 선발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동기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상명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데는 또 키플레이어로 곽동기 선수 또 주장 정강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장 고행석 선수 그리고 이진욱 선수의 활약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팀의 굉장히 큰 전력이었던 김준우 선수, 장문호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는 없지만 4학년인 이진욱 선수와 고행석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는 이번 시즌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준상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4학년 선수들을 중심으로 시즌 초반을 좀 어렵게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강호 선수와 곽동기 선수 그리고 상명대 선수들 파이팅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정진욱 선수의 모습도 보이시죠? 3학년 183cm. 건국대학교도 파이팅을 다지고 이제 코트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발 라인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곽동기, 전성환, 곽정훈, 정진욱, 정강호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겠고요. 건국대학교는 주장 고행석, 서현석, 정교훈, 최영욱, 이진욱 선수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서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신기록 주심의 점프볼 준비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이 상명대학교, 화면 오른쪽이 건국대학교의 진영으로 오늘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정진욱 왼쪽에서 정강호에게 그대로 침투하면서 벗어냈습니다. 턴오버,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건국대학교 이진욱의 스피드가 살아있습니다. 골대 밑에서 주춤주춤 정기훈 오른쪽을 내줬습니다. 그대로 두 점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대 밑에서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첫 득점을 정교훈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높이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줬던 정교훈 선수. 곽동기, 여기서 트래블링이 선언이 되는군요. 곽동기의 바이올레이션, 고행석 선수의 스로인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최영욱이 몰고 들어가고 코트 중반 줄곧을 찾습니다. 오른쪽 정교훈이 다시 내줍니다. 이진욱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의 반격, 전성환 오른쪽에서 이진욱이 대인마크합니다. 여기서 홀딩이군요.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진욱의 파울. 두 팀 모두 역시 좀 빠른 스피드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1쿼터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재개됩니다. 아래로 내줬고 곽동기 밀리지 않습니다. 서현석 그대로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행석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오른쪽에서 최영욱, 왼쪽에 정교훈이 있습니다. 공을 돌려내면서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그대로 침투하면서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을 돌려내면서 한번 공간을 창출해보려고 노력했던 건국대학교 선수들인데요. 결국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정강호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고행석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합니다. 고행석 선수 4학년 선수죠. U16, U17 국가대표까지 했던 또 유망한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점을 보탭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 오른쪽에서 정진욱이 치고 올라가고요. 곽동기 선수가 위치를 한번 조율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서현석이 맞고 있는데요. 밀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골 밑에서 그대로 뱅크샷 들어갑니다. 곽동기 선수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서현석 선수와 한번 강하게 붙어봤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높이에서 서현석 선수가 한번 제공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전성환, 정경호에게 중앙에서 달려오는 전성환을 내줬습니다. 아, 지금 선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을 조금 빼 돌렸었는데요. 고행석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앞선 상황에서 충돌이 조금 있었고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네, 일단 일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좀 상태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혁주 코치가 한번 나와서 고행석 선수에게 상태를 한번 물어봤고 황준상 감독도 좀 걱정어린 눈빛으로 고행석 선수를 한번 쳐다봐 주는데요. 네, 바꿔주는군요.
고행석 선수가 나오고 그 자리에 이상훈 선수가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벤치로 나가서 좀 몸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고행석 선수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좀 부여잡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경기는 속행이 됐습니다. 골대 밑에서 정경호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두 점을 넣고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정강호 선수. 자유투 두 개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앞선 득점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자유투는 하나가 인정이 됐고요. 한 점을 추가하는 정강호 선수. 투입된 이상훈 선수 빠른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트래블링.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이준욱 선수가 왼쪽에서 이상훈 선수와 한번 호흡을 맞춰봤는데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이 넘어갔고요.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전성환 선수가 템포를 한번 조절해주면서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곽동기, 서현석과 몸싸움. 여기서 네 트래블링이군요. 곽동기 선수의 파울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진욱 선수가 오른쪽에서 한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의치 않습니다. 1대1에 직접 침투하는 이상훈 오른쪽으로 일단 외졌고요. 석점 그대로 쏘아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이진욱 선수가 오른쪽에서 석점으로 한번 공격에 물꼬를 터줍니다. 스코어 8대5 석점으로 앞서갑니다. 정진욱 최영욱과 한번 붙어봤고요. 곽동기와 서현석. 아 여기서 파울이 네 블로킹 파울이군요. 서현석 선수의 파울로 인정이 됐고 네 지금 주심이 잠깐 청중 그 관중석 쪽으로 가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성환 선수의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가 속행됩니다. 다시 전성환 오른쪽에서 치열합니다. 곽동계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빼냈습니다. 이상훈 오른쪽 최영욱에게 치고 올라갑니다. 골대 밑 여의치 않습니다. 이상훈 이진욱에게 석근 라인 부근 왼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미들슛 깔끔합니다. 좋은 공격의 패턴을 한번 보여줬던 건국대학교 여러가지 공격 옵션을 좀 보여주는군요. 상명대의 공격 전성환 왼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여기서 네 무효가 됐고요. 파울로 선언이 됩니다. 정교훈 선수의 파울로 자유투를 기다리겠는데요. 정강호 선수가 던지는군요. 첫 번째 프리로우입니다. 정강호 깔끔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이 체육관에 나와서 이 자유투 연습을 참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 정강호 두 점을 상명대학교에 보태줬습니다. 점수는 10대7 왼쪽으로 내줬고요. 최영욱 위치를 바라봅니다. 이진욱에게 수비가 거친 상명대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직접 침투합니다. 골대 밑에서 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는 상명대 빠르게 역습합니다. 그대로 밑에서 그렇군요. 골대 밑까지 빠르게 한번 달려와 봤던 상명대 공격권은 계속 상명대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곽정훈이 석점을 날립니다. 립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석이 놓쳤지만 이진욱이 잡아줍니다. 이상훈이 빠른 스피드로 오른쪽 왼쪽에서 침투합니다. 석점 라인 부근 전상훈으로 달고 있고요. 정계훈 다시 이진욱에게 최영욱이군요. 서현석 직접 날려봅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석점 슛을 성공시켜주는 서현석. 전성환이 박동기에게 내줬고요. 서현석과의 몸싸움 그대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을 탈취하는 이상훈 빠르게 공을 전달해줍니다. 아 여기서 조금 삐끗했는데요. 아 여기서 공격권이 넘어가는군요. 한번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 이상훈 선수인데 네 서현석 선수가 괜찮다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빠른 역습 상황에서 좀 마음이 앞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상명대학교가 선수를 교체를 해줍니다. 곽동희 선수가 나가고 김성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정진욱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이제 공격을 이어주겠습니다. 1쿼터는 어느새 5분이 지나가 있는 상황, 4분 20초가 남아있습니다. 선수과의 몸싸움 강력합니다. 골대 밑에서 들어갑니다. 정강호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오른쪽에서 직접 침투합니다. 골대 밑에서 레이업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성공했고요. 여기서 쳐냈군요. 하지만 공은 건국대 손에 들려있습니다. 이진욱 직접 침투합니다. 여기서 막히고 맙니다. 정진욱의 블로킹 파울이 선언이 됐고 건국대학교의 공격권으로 다시 공격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아 여기서 네 황준상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면서 전태현 선수를 투입을 시킵니다. 최영욱 선수가 나와주겠고요. 전태현 선수 1학년 선수인데 황준성 감독이 시즌 초반 이 전태현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193cm 또 키에서 높은 제공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전태현 선수 이 감독의 기대에 어떻게 또 부응을 할지 이번 또 경기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경기가 잠깐 중단이 됐고요. 건국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침투하면서 왼쪽으로 내줬고 그대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훈이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하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해주는 서현석입니다. 오늘 서현석 7점째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전성환 아 가로챕니다. 정겨운 이진욱이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수비는 라인을 갖췄고요. 정겨운에게 안쪽에서 여기서 네 전태현 선수 한번 호흡을 맞춰봤던 이 정겨운 선수와 전태현 선수였는데요. 다시 스로인으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15대 9 6점을 앞서 있는 건국대학교. 빠르게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홀드라는 파울이 선언이 됐고 정겨운 선수의 자유투로 이어지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곽동기 선수가 다시 교체돼서 들어오는 상황. 곽정훈 선수와 바꿔주는군요. 곽정훈 선수를 불러주고 곽동기 선수가 다시 볼 밑으로 투입되겠습니다. 정교훈의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체육관에 나와서 이 자유투 연습을 가장 오랜 시간 보여줬던 정교훈 선수였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 그리고 두 번째 통통 튀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성공시켜주는 정교훈.
한 점을 보탰고요. 오른쪽에 상명대의 빠른 역습. 골 밑에서 공격이 중단이 됐고 서현석 선수의 네, 파울로 선언이 됩니다. 자유투가 이어지겠고요. 최성원 선수가 던지는군요. 최성원 선수의 자유투로 이제 경기가 속행이 되겠습니다. 최석원 첫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림을 타고 한번 흘러봤던 최석원 선수의 자유투. 김성민 선수군요. 정정해드립니다. 김성민 선수의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김성민 선수가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을 하면서 한 점을 생명대교에 보태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현석 선수가 놓쳐줬고 빠르게 역습을 합니다. 성명대학교 왼쪽에서 김성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동기 선수가 아 여기서 서현석 선수 한번 경합을 벌여봤는데요. 볼 아웃이 됐습니다. 곽동기 선수 좌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상윤 감독은 아직까지는 좀 선수들에게 침착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고개를 한번 갸웃하면서 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점수는 16-10 6점 차 여기서 패스가 길었군요. 이진욱 선수와 전태현 선수의 호흡이었는데 패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생명대학교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가 있고 이제 전성환 선수가 다시 몰고 올라옵니다. 정경호 다시 한번 곽동기에게 직접 치어 여기서 넘어지면서 공은 아직 상명대 쪽에 살아있습니다. 전성환 공간을 만들어 봤고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들슛 이진욱이 이상훈에게 내줬고 다시 이진욱 샷클락은 15초가 남아있고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진욱 왼쪽으로 내줬고요. 그곳에는 전태현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성환이 다시 역습을 이끌어줍니다. 템포를 한번 조절하고 있는 상명대 김성민에게 다시 곽동기와 김성민 정강우 선수 석점을 한번 노려봅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이번 공격에 수비를 막아내면서 1쿼터의 마지막 공격을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1쿼터도 이제 55초가 남아있는 상황. 이진욱 선수가 나와주면서 받아줬고요. 직접 침투합니다. 그대로 미들슛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명대학교의 빠른 역습 전성환입니다. 그대로 레이업 들어갑니다. 오늘 전성환 선수의 첫 득점이 여기서 레이업으로 나오는군요. 1쿼터도 30초가 남아있는 상황. 왼쪽에 정겨운에게 그대로 석점을 날려봅니다. 들어갑니다. 정겨운 선수의 오늘 첫 번째 석점포 깔끔하게 성공시켜줬습니다. 정진욱 전성환에게 선수들의 라인을 한번 점검해줬고요. 그대로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스스로 마무리해줍니다. 전성환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쿼터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상명대학교에게 다소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상황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역시 1쿼터에서도 이진욱 선수 그리고 이 서현숙 선수의 좋은 활약이 보여졌고 19-14로 5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2쿼터 승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주 건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쿼터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 두 팀 모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1쿼터를 좀 종횡무진했던 접전이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건국대학교가 조금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네, 역시 상명대학교 역시 뭐 크게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좀 보여줬던 상황인데요. 건국대학교는 이 골 밑에서의 서현석 선수의 좀 강력한 수비력, 이 높이를 바탕으로 수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명대학교의 공격을 좀 번번이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명대학교는 이 전성환 선수 그리고 이 정진욱 선수로 이어지는 이 빠른 공격 좀 번번이 막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공격의 맥이 조금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상윤 감독이 이 1쿼터 끝나는 시간에 선수들에게 또 주문을 할 것 같고요. 조금 변화된 전술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명대학교겠습니다. 사실 지난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계속 뒤지고 있던 상명대학교가 결국 역전을 하면서 이 경희대학교를 원정에서 잡았던 상명대학교거든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재현할 수 있을지 많은 농구 팬들이 또 기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진욱 선수와 또 서현숙 선수의 모습이 잠깐 비춰졌는데 역시 1쿼터의 키맨이라고 한다면 서현숙 선수의 어떤 수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쿼터가 이제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건대의 공격 그대로 석점 린 맞고 나왔습니다. 실패했고요. 공을 가로채는 상명대학교 빠르게 왼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김성민 뒤로 내줬고요. 전성환이 잡았습니다. 이진욱이 마크하고 있지만 석점으로 림을 맞고 곽동기가 잡았습니다. 여기서 볼이 터치아웃 되면서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최용 선수가 다시 이제 2쿼터에 들어왔고 이진욱 선수 그리고 이상훈 선수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최영욱 전태현에게 다시 이상훈 좌우 서현석이 스크린을 잘해줬고요. 전태현이 골밑에서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침투하면서 마무리까지 마침표를 스스로 찍어주는 전태현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영욱과의 경합 김성민 직접 침투합니다.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들어옵니다. 김성민의 득점이고요. 서로 레이업 슛으로 2점씩 주고받았던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입니다. 이진욱 나오면서 이상윤에게 받아줬고 경합 왼쪽에서 이진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석점 립 맞고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동기가 내줬고 전상훈이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진욱이 어느새 경합을 버려줍니다. 이 밑에서 정진욱 선수가 레이업을 하는 순간 충돌이 좀 강하게 일어나면서 파울로 인정이 됩니다. 서현숙 선수와 파울이었는데요. 자유투 두 개가 정진욱 선수 앞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지난 시즌 자유투 성공률은 59%.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켜줍니다. 정진욱 두 번째 자유투 깔끔합니다. 두 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켜주면서 두 점을 상명대학교에 보태주는 정진욱 선수였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한번 공격의 흐름을 조금 늦춰봤고요. 전태현 중앙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이진욱이 직접 나와서 잡아줬습니다. 오른쪽에 최영욱에게 그대로 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훈 직접 침투합니다. 오른쪽에 최영욱에게 몸싸움이 치열한데요. 여기서 정진욱이 받아줬습니다. 빠르게 역습하는 정진욱 앞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훈 선수의 파울로 선언이 됐고 자유투가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지금 네 이진욱 선수 앞선 상황에서의 충돌
네, 정진욱 선수와의 충돌 상황에서 이진욱 선수와 이제 부딪히면서 조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건국대학교는 이 부상을 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1쿼터에서도 이 주장 고행숙 선수가 좀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있는 부상으로 교체가 돼서 나갔거든요. 이 4학년 선수들이 연달아서 네 부상을 입으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건국대학교도 황준상 감독이 시즌 초반 말했듯이 선수층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얕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온전히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또 주축이 되는 4학년 선수들의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아웃이 요청된 상황에서 이제 황준상 감독이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전술을 또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상에 고현숙 선수가 좀 건강하게 일어나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윤 감독도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모습. 이 쿼터가 진행될 때마다 양팀 감독의 이 전략, 수싸움도 굉장히 불꽃 튀게 펼쳐지고 있는 이곳 농구의 경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두 팀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곽동희 선수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쿼터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명, 곽동희 선수일 겁니다. 이제 정진욱 선수의 자유투로 이 쿼터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앞선 두 개의 자유투 모두 성공했던 정진욱, 오늘의 자유투 성공률은 100%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여기서 네 건국대학교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정강호 선수의 파울로 공격권이 넘어갔고요. 한상원 선수 정기훈에게 넘겨줍니다. 이상훈 하프라인 부근에서 앞쪽까지 나와서 압박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전성환인데요. 중앙으로 수비가 됐습니다. 전성환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대로 치고 올라오면서 왼쪽에서 레이업 깔끔합니다. 정강호 선수가 두 점을 보태줍니다. 이상훈과 정진욱이 대치를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한상원 그리고 정기훈에게 서현석. 샷클락은 4초가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이상훈이 석점을 날려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김성민이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대로 레이업 더블 클러치.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요. 경기는 계속 속행이 됩니다. 한상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픈성으로 열어줬습니다. 이 석점은 들어갑니다. 전태현 선수 첫 번째 석점 슛을 깔끔하게 넣어주면서 황준상 감독의 박수를 한번 받아봅니다. 골 밑에서 다시 한번 곽동기와 서현석인데요. 아, 트래블링이군요. 서현석 네, 선수와 곽동기 선수가 다시 한번 붙어봤는데 곽동기 선수의 트래블링 파울,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경기 공격권은 건국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점수는 24-21, 석점 차. 오른쪽 정강호 선수와 대치하고 있는 정겨운. 아, 여기서 패스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아쉬워하는 서현석 선수인데요.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가 가장 잘 될 때 또 그 팀의 플레이가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또 이제 코트 위에서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판단 미스들이 벌어지는데요. 앞선 상황에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죠. 네, 앞선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한상원 선수의 파울로 자유투가 다시 정정해드립니다. 자유투가 아니고 스루인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성명대학교의 공격 뒤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강호 선수 두 점을 보태줍니다. 정교훈이 나와서 받아줬고요.
앞선 이 장면에서도 좀 빠르게 공격을 해보고 싶었던 건국대학교인데 공을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이상훈 골 밑에 그대로 립 맞고 나왔습니다. 서현석이 한번 슈팅을 성공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실패했고요. 전현수 그대로 들어오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그렇죠. 황준상 감독도 좀 아쉬움을 토론하는 상황인데요. 한상원 선수의 네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이 이제 상명대학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성환 선수가 공을 던질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김성민 선수가 받아주고 다시 정강호 선수에게 김성민이 직접 치고 들어옵니다. 골 밑에는 곽동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 공은 들어가지 않고 정경훈이 쳐냈습니다. 그대로 이진욱이 왼쪽에서 치고 올라와주면서 하지만 빠르게 역습은 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경훈 왼쪽에서 그대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정경훈이 스스로 한번 마무리를 해줘봤던 앞선 상황 두 점을 보태줍니다. 건국대학교의 리드의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곽동기 건국대학교의 수비 높이가 높습니다. 아 여기서 서현석과 전태현이 수비를 성공시켜줍니다. 곽동기가 볼라인에서 볼 아웃을 시키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상명대학교 쪽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곽정훈 선수가 들어가겠고요. 곽동기 선수를 바꿔주는군요. 곽동기 선수가 공격 흐름 면에서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와는 좀 다르게 좀 부진한 모습, 조금 지쳐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상현 감독이 조금 코트로 좀 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욱 왼쪽으로 정기훈에게 직접 날려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지만 높이 밑에서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정강호 선수의 파울로 들어오는데요. 서현석 선수가 이제 두 개의 자유투를 얻어낸 상황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전태현 선수를 불러드리고요. 다시 이상훈 선수를 코트 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서현석 첫 번째 자유투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서현석 2m의 신장을 갖고 있는 좋은 센터인데요. 오늘도 이 높이 면에서 좋은 수비 또 좋은 공격 가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깔끔하게 성공시켜주는 서현석 한 점을 건국대학교에게 보태줍니다. 점수는 27-23. 석점을 날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빠른 역습 그대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석점이 들어가지 않고요. 밑에 서현석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공격권이 상명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버립니다. 아쉬워하는 서현석 선수의 뒷모습인데요. 이 코트 위에서는 참 누구보다 욕심이 참 많은 서현석 선수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선수를 다시 바꿔줍니다. 한상원 선수를 불러드리고요. 최용욱 선수를 넣어줬습니다. 지난 시즌 이 주전급 타임을 좀 소화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영욱 첫 번째 자유투 정진욱 선수가 한 점을 성공을 시켰고요. 두 번째 자유투 깔끔합니다. 오늘 자유투로만 5점 성공시키고 있는 정진욱입니다. 점수는 27-25 이제 2점 차까지 좁혀내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최영욱 나와있는 정경훈에게 다시 이상훈 여의치 않습니다. 최영욱이 석점을 날려봅니다.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성환 선수가 빠르게 역습합니다만 최영욱이 어느새 코트 뒤까지 나와있습니다.
이진욱 선수, 오른쪽에서 최영욱에게 이상훈. 골밑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가 됐어요. 정강호, 정겨운이 볼을 소유합니다. 볼을 쳐냈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마무리해줍니다. 곽정훈 선수. 건대 골밑에서의 이 경합 상황, 정겨운 선수가 끝까지 좀 고군분투를 해봤습니다만 에워싸이던 상명대학교 선수들이 결국 마무리를 좀 지어줍니다. 곽정훈 선수의 첫 득점 두 점이 들어갔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내는 상명대 27대 27이 됐습니다. 오른쪽 직접 침투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의 공격, 왼쪽에서 공격의 흐름을 한번 조정해주는 김성민. 정교훈과 1대1로 대치 마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역전의 이 점수는 김성민 선수의 오른손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역전이 되면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는 건국대학교 문혁조 코치인데요. 앞선 상황에서의 어떤 수비 조직력, 그리고 이 데인마크를 좀 놓쳐버리는 상황들에 대해 황준성 감독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쿼터에서 6점까지 벌어지면서 좀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왔지만, 앞선 쿼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서고 있지만 사실 경기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 이 쿼터에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좋은 집념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쿼터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어떤 선수들의 수비 상황 그리고 전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황준성 감독이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좀 상기를 시켜줍니다. 또 역전을 했던 상명대학교 선수들은 어제 경기가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날 텐데요. 결국 코트 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선수들의 자신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게 그 경기를 이겨내는 또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황준상 감독은 앞선 어떤 파울 상황들에 대해서도 네, 감독에게 조금 불만을 한번 어필을 해보는 모습이었는데, 감독으로서는 참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죠. 좋은 공격의 흐름을 가지고 갈 때 이 파울로 이 흐름이 끊길 때마다 좀 목이 타들어가는 네, 황준상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이 타임아웃 시간을 잘 활용했고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와서 이 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2분 8초입니다. 이진욱과 이상훈. 하프라인 부근까지 나와서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이상훈 선수와 김성민 선수가 대치합니다. 오른쪽에 서현석에게 다시 이상훈. 김상민 선수의 활동량이 엄청나군요.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샷클락은 4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전성환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상명대학교.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이 나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상명대학교.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이제 경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 자유투도 굉장히 소중하겠는데요. 전성환 선수가 자유투를 오늘 첫 번째로 시도합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하는 전성환.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이상윤 감독의 모습도 잠깐 나왔고요.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은 여전히 상명대 쪽에 소유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서 석점이 올라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 경합 높이에서 서현석 선수가 이겨냈고요. 정겨운이 레이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자유투를 얻어내는 건국대. 아, 네, 정겨운 선수도 넘어져 있네요.
워낙에 빠르게 또 공격이 전개가 됐고 선수들도 또 거칠게 수비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부상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진욱 선수와의 상황이었고 주심이 곽정훈 선수에게 좀 침착하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줬습니다. 첫 번째 시도 정겨운 깔끔합니다. 앞선 자유투 상황에서 하나를 성공시켰던 정겨운 지금까지 성공률은 50%입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점을 보태줍니다. 점수는 28대 30.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명대학교. 왼쪽으로 내줬고요. 김성민이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곽정훈 다시 김성민에게 그 뒤로 석점을 날려봅니다. 림을 맞고 나와서 아 여기서 충돌이 좀 강력합니다. 정겨운 선수와 정진욱 선수의 충돌이었는데요. 정진욱 선수는 네 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보고 정겨운 선수도 좀 불만인 표정을 서로 좀 짓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상명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경기가 이제 한 점차, 두 점차 접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어떤 흥분도 조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장인 정강호 선수가 역시 앞선 상황에 대해서 주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겨운 선수와 정진욱 선수가 좀 부딪히면서 정겨운 선수의 얼굴이 조금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주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선수들을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사실 심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어제 있었던 이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에서도 6쿼터까지 가는 굉장히 큰 접전, 연장전이 이어지면서 두 학교의 선수들이 좀 많이 흥분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선수들이 또 이기고 싶은 욕심이 또 승부욕이 있는 선수들이고 또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신경전도 참 대단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 경기 못지않게 굉장한 접전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리드는 상명대학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건국대학교에게 조금 좋은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상훈 선수. 이번 시즌 건국대학교에 굉장히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로 공격의 흐름에 숨통을 좀 틔워주는 선수로 황준상 감독에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번대 공격입니다. 서현석. 아, 앞선 이 장면에서 네 다시 한번 경기가 좀 중단이 됩니다. 골 밑에서 선수들의 스크린 상황 그리고 거칠게 몸싸움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에서 계속 파울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현석에게 공이 내줬고요. 아 여기서 패스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한번 툭 치면서 다시 팀워크를 다져주는 건국대학교 선수들. 이상훈 선수와 서현석 선수의 호흡이었는데요. 역시 두 점을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을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성환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김성민. 다시 곽정훈에게. 왼쪽에서 김성민. 그리고 트래블링입니다. 김성민 선수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이 중단이 됐고 이상훈 감독은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 표정이네요. 점수는 28대 30, 두 점차. 상명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이진욱 선수 직접 석점을 날립니다.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은 상명대 쪽 그대로 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점수는 30대 28, 두 점차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 쿼터에서 상명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한 접전이 이곳 충주 건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쿼터에서 이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주 건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청주 건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생명대학교가 결국 역전을 시켜냈습니다. 1쿼터에 5점까지 벌어졌던 두 팀이었는데요. 건국대학교가 1쿼터를 마쳤을 때는 19-14로 5점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2쿼터에 좀 빠른 역습과 또 조직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두 점차 역전 30-28로 2쿼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정강호 선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14번 정강호 선수 올해 상명대학교 주장으로 상명대학교를 이끌고 있죠. 30점 중에 11점을 혼자서 다 담당을 해줬습니다. 2점 슛도 5개를 던져서 4개를 성공시키는 굉장히 공격력의 손끝에 크리크 조정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오늘 정강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 이제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곽동기 선수는 조금 공격이 좀 번번이 막히는 모습,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선수들에게 좀 집중마크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오늘 경기에서는 정강호 선수에게 좀 많은 공격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서현석 선수와 정겨운 선수가 이 좌우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각각 8점과 9점을 오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3쿼터, 4쿼터 두 팀 모두에게 20분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감독들의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지는 2쿼터 중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두 팀이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기까지 1분 13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고 이 시간을 이제 감독들이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선수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술들을 직접 좀 지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준상 감독도 이상윤 감독도 이번 시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뭐 건국대학교는 사실 뭐 이 리그에서 늘 중위권을 다퉜던 다크호스 팀이고 상명대학교는 중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지만 또 이번 시즌 네, 화면에 보이는 곽동기 선수를 중심으로 또 좋은 어떤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명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후반전에서 앞서 나왔던 이 곽동기 선수가 얼마나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느냐, 상명대학교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키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파이팅을 다지면서 코트 위로 다시 올라오겠고요. 오늘 경기 참 재밌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도 6쿼터까지 가는 접전, 연장을 두 번이나 가는 접전으로 굉장히 많은 팬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도 굉장히 큰 접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쿼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고요. 점수는 30-28, 두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교체돼 들어왔던 김성민 선수도 2쿼터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네, 상명대학교의 공격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파울이 선언이 됐고 김성민 선수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맞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강호 선수에게 여러 가지 좀 지시를 해보는 이상윤 감독인데요. 역시 정강호 선수를 중심으로 상명대의 모든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상윤 감독도 정강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이번 3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도는 들어갑니다. 한 점의 자유투를 성공시켰던 김성민. 오늘 네 번을 던져서 두 번을 성공시키는 50%의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빠르게 들어오면서 역습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도 이진욱 선수인데요. 빠른 역습 상황에서 달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부딪힘도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곽동기 선수와의 또 충돌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이 부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심이 곽동기 선수에게 조금 진정하라라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이진욱 선수가 조금 허리를 부여잡은 상황에서 이제 자유투를 네, 쏘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득점을 자유투로 성공시켰던 이진우. 홈팀에서 홈팬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시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득점에 성공시켰던 이진욱. 점수는 31대 30. 한 점 차까지 줄여냅니다. 건국대와 상명대 3쿼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게 내줬고요. 골대 밑에서 그대로 리바운드 잘 받아서 레이업으로 성공시켜줍니다. 이번에도 정강훈 선수입니다. 빠르게 공격을 이어주고 있고 고행석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에 활력을 다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서현석. 서현석이 스크린을 한번 해줬고 그 사이에 이진욱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해봤습니다. 그리고 정겨운이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성환이 잡아서 빠르게 건국대 진영으로 넘어왔고요. 골 밑에서 여기서 파울입니다. 수비 상황에서 정겨운 선수의 파울이 나오면서 네 상명대 쪽에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정겨운 선수를 빼주는군요. 그리고 최영욱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9점의 득점을 하면서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줬던 정겨운 선수인데요. 첫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강호 두 번째 자유투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강호의 자유투를 보태면서 상명대학교가 여전히 리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국대학교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쏘아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행석 뒤로 내줍니다. 하프라인 부근 직접 치고 들어가는데요. 스크린이 강력합니다. 곽동기 여기서 잘 받았습니다. 빠르게 전환 전성환 바운드 하면서 골 밑에서 리바운드로 성공시키는 정강호. 곽동기와 정강호의 호흡이 좋습니다. 오늘 팀 내 최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정강호 선수. 점수는 36대 30, 6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왼쪽에서 석점을 쏘아 올립니다. 그대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고행석 오늘의 첫 번째 석점 성공. 1쿼터에서 다소 좀 부상을 입으면서 빠르게 좀 교체가 됐던 고행석 선수인데요. 안정을 취하고 3쿼터부터 이제 다시 자신의 저력을 좀 보여주는 고행석 선수입니다. 그대로 쏘아 올렸던 이 공 들어갑니다. 김성민의 득점 두 점을 보태줍니다. 건국대의 공격 이진욱이 템포를 한번 조정해주고요. 최영욱에게 김성민과의 경합 전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태현 다시 이준욱에게 직접 침투하면서 그대로 미들슛 들어갑니다. 뱅크샷으로 깔끔하게 두 점을 보태주는 이진욱 선수. 상명대 공격 아 밑에 곽동기 선수가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곽동기. 앞서서 이 곽동기 선수가 살아나야 상명대학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오늘 경기를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그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욱 서현석에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명대의 빠른 역습 김성민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직접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행석이 잡았고요. 두 명을 사이로 더블 클러치 성공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공간을 띄워주고 있는 고행석 선수.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또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4학년 점수는 이제 석점 차까지 줄여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곽동기가 전성환에게 내줬고요. 직접 레이업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에 성공합니다. 이진욱 직접 치고 올라오다가 고행석이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4학년 이진욱과 고행석의 호흡 아름답게 맞아 들어가는군요. 다시 공은 상명대 쪽에 있습니다. 스크린을 여기서
전태현 선수의 블로킹이었는데요. 이 블로킹은 조금 과했다는 판정, 파울이 선언이 되겠습니다. 정강호 선수의 자유 투로 이어지겠고요. 팀 내 최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정강호, 첫 번째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주장으로서 또 정강호 선수 역시 상명대학교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감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누구보다 많이 뛰어주면서 이 포워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정강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깔끔합니다. 오늘 자유투만 4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정강호 선수. 활발한 공격력과 손끝의 이 정확도 역시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패스가 넘어가는군요. 이진욱과 최영욱의 호흡이었는데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장면 하나하나에서 공격권이 넘어갈 때마다 좀 시간과 어떤 찬스가 좀 아쉬워지는 건국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쪽에, 오른쪽에서 김성민이 치고 올라가다가 곽동기 그리고 김성민이 직접, 아, 여기서 무효 선언이 됩니다. 공격권은 여전히 상명대 쪽에 있고 선수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발빠른 이상훈 선수가 들어오고요. 최영욱 선수를 교체해주는군요. 이상훈 선수 오늘 득점은 없지만 4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그리고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건국대학교 공격에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42-39 석점차. 왼쪽에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그대로 곽동기에게 마지막 순간 빠뜨렸고요. 건국대학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상훈이 고행석에게, 그리고 이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내줬고요. 김상민이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현석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줍니다. 이상훈에게, 서현석이 스크린을 해줬고요. 고행석 왼쪽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다시 이진욱, 공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다가 고행석에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3쿼터에 투입되자마자 벌써 10점의 득점을 성공을 시키는, 9점이군요. 9점의 득점을 시키는 고행석 선수입니다. 아, 이 장면에서 득점이 인정이 됐는데 그 전 상황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서현석 선수가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좀 크고 작은 충돌을 안고 있는 건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고행석 선수와 이진욱 선수 그리고 서현석 선수도 조금씩 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경기는 속행됩니다. 점수는 44-41. 석접차의 적점. 왼쪽에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노마크 상태, 아, 여기서 넣지 못하는군요. 곽동기가 공을 받아냅니다. 앞쪽으로 길게 내줬고요. 왼쪽에서 직접 치고 오른쪽으로 빙글 마무리해줍니다. 곽정훈 선수의 마무리. 두 번째 2점 슛을 성공시켰던 곽정훈입니다. 왼쪽에서 내줬고요. 전태현 왼쪽으로 빙글 돌면서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전태현 선수. 앞선 상황에서 상명대학교 선수들의 이 블록벽을 혼자서 좀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전태현 선수인데요. 그래도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내면서 두 개의 자유투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전태현, 침착하게. 아, 여기서 첫 번째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건국대학교 1학년 전태현, 황준상 감독의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기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역시 좀 부담이 되는 자유투죠.
점수를 줄여내지 못하면서 상명대가 5점의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3쿼터는 3분 17초가 남아있는 상황. 그대로 전성환이 뒤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전성환 오른쪽으로 직접 파고 들어갑니다. 골대 밑에서 레이업으로 완성시켜줍니다. 공간을 만들기 좀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서 정진욱 선수와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조금 열어줬고 전성환 선수가 스스로 마무리해주는 모습까지 7점의 득점을 올리고 있는 전성환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진욱 선수가 곽동기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고행석 선수가 나와서 이제 인바이드 패스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태현에게 이진욱이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많은 활동량 다시 내줬고요. 고행석이 그대로 석점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진욱이 그 밑에서 기다려줍니다. 고행석 석점 라인 부근 다시 한번 석점을 시도. 이번에도 조금 짧습니다. 파울 상명대학교의 공격권 인정됩니다. 앞선 이 장면에서의 정강호 선수와의 충돌. 네, 이 장면에서의 파울이 선언이 되는군요. 공격권이 상명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2분 28초 3쿼터의 또 흐름을 상명대학교가 조금씩 좋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황준상 감독 팀 파울이 많기 때문에 바로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성공. 정강호 선수가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을 시켰고 다섯 개의 자유투를 성공시켰던 정강호입니다. 이번엔 여섯 번째 시도. 침착하게 들어갑니다. 일곱 개의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자유투로만 7점을 보태주는 정강호 선수인데요. 그리고 이 순간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3쿼터에서는 이 두 점 차로 시작을 했던 3쿼터였는데 생명대학교가 점수차를 더 크게 벌려가면서 건국대학교가 조금 따라가기 벅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난 시즌의 기록이긴 하지만 건국대학교가 생명대학교에 비해서는 앞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건국대학교는 평균 득점도 71점, 생명대학교인 65.3점에 비해서 득점력 그리고 수비력에서도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명대학교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고 이번 시즌에서의 또 새로운 돌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그들의 어떤 정신과 모습들, 각오를 코트 위에서 직접 증명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이라고 하겠는데요. 또 홈에서 상명대를 상대로 꼭 승리가 필요한 건국대로서도 오늘 경기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준상 감독과 이 문혁주 코치도 선수들에게 또 승리를 기원하면서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이겠고요. 아, 오늘 이 정강호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상명대학교의 모든 공격을 정강호로 마침표를 찍는데요. 9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생명대의 리드. 3쿼터는 2분 22초가 남아있습니다. 이진욱 전태현에게 왼쪽으로 내줬고요. 이진욱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진욱. 전태현이 골밑에서 기다립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곽동기가 받아줬고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정진욱 전성환에게 직접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곽동기 왼쪽으로 돌아오면서 레이업 성공. 두 점을 보태줍니다. 곽동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곽동기와 전성환의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상명대학교가 조금 더 쉬운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명대. 반면에 조금 당황하고 있는 건국대는 조금 급한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데서 실수가 잦으면서 여기서도 결국 공격권을 넘겨주는 건국대학교의 모습인데요. 골 밑에 곽동기가 기다립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서현석 선수가 공을 잘 잡아줬습니다. 침착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행석 선수들에게 템포를 한번 조절해주면서 좀 안정적인 공격을 만들어 보려는 고행석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다시 서현석 골 밑에 전태현이 기다립니다. 오늘 7점째 전태현. 전성환 선수가 이성우 선수와 한번 마크를 해봤는데 놓치면서 전성환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두 점을 주고받으면서 54대 43. 점수는 11점 차군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들슛. 3쿼터는 18초가 남아 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그대로 시간을 흘려내고 있는 전성환인데요. 왼쪽으로 내줬고 정진욱이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태현 선수로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또 파울을 만들어내면서 자유투를 받아가는 정광호 선수. 3쿼터의 시간은 1초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광호의 자유투 오늘 자유투만 6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선수들이 달려와서 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 두 번째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한 점을 더 보태주면서 12점 차로 달아나는 상명대학교. 이렇게 3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3쿼터에서 55대 43, 12점 차로 달아나는 상명대학교. 굉장히 많은 점수 차로 공격의 흐름을 좋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두 팀의 4쿼터 승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주 건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충주 건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코어 55대 43. 12점 차의 스코어를 예상하신 분이 계실까요? 생명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국대학교가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 전술과 선수를 바꿔가면서 좀 스피드한 농구를 구사를 해봤지만 생명대학교가 수비가 되고 또 곽동기 선수가 살아나면서 3쿼터 굉장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생명대학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4쿼터에서 12점의 열세를 극복해야 되는 건국대학교가 되겠는데요. 역시 생명대학교의 이 빠른 앞선 상황, 정강호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유투 성공률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득점을 하면서 생명대학교에게 좋은 공격의 흐름을 터주고 있는 정강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국대학교 분전하고 있지만 이진욱 선수도 오늘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번번이 좀 공격이 3쿼터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쿼터가 되겠는데요. 이진욱 선수 오늘 9개의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쿼터에서는 이제 고행석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한 쿼터 만에 10개의 득점을 올리면서 건국대학교를 좀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규훈 선수와 이진욱 선수와 함께 이 공격 삼각편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4쿼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진욱의 손에서 4쿼터가 출발을 했고요. 건국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진욱 왼쪽에서 이거는 두 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동기가 밑에서 잘 받아줬고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점수는 54대 43. 정정해드립니다. 55대 43점입니다. 12점 차로 앞서 있는 상명대학교. 빠르게 역습 레이업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밑에서 서현석 선수가 마무리해줍니다. 서현석의 멋진 마무리까지. 오늘 서현석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1쿼터, 2쿼터까지는 서현석 선수의 거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트래블링, 박동기의 트래블링입니다. 공격권이 넘어가는 상명대,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마지막 쿼터 12점 차를 따라붙어야 되는 건국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공격적인 농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또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상명대학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4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골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태현인데요. 혼전 상황 빼냈습니다. 전성환 템포를 한번 조절해주면서 정진욱에게 넘겨줬습니다. 선수들은 진영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곽정훈에게 정강호 손에 공이 들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주면서 레이업 성공. 정강호 23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홀로 23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강호. 만약 오늘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한다면 뭐 수훈 선수는 당연히 정강호 선수에게 주어지겠죠. 앞선 상황에서 전성환 선수의 파울이고요. 4쿼터는 이제 8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전성환 선수의 스루인으로 상명대학교가 공격을 이어지고 있고 정진욱 선수가 잘 받아줬습니다. 전성환 그대로 밑에서, 아, 여기서 파울이군요. 정강호 선수 오늘 팀에게 득점뿐만 아니라 뭐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까지 전방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강호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이번에도 실패고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최석원 선수가 교체돼 들어왔었는데 정강호 선수가 두 개의 자유투를 또 얻어내면서 좋은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서현석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한 명을 더 교체하는군요. 최영석 선수와 고성빈 선수를 투입을 하는군요. 4쿼터 처음으로 투입이 되는 고성빈 선수입니다. 첫 번째 시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정강호 침착하지만 또 목이 타는 이상윤 감독이겠습니다. 10점 차의 리드를 안고도 좀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 점수는 58대 45. 13점 차 건국대에게 허용된 시간은 7분 4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왼쪽에서 밀리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간을 바라봅니다. 왼쪽에 고행석에게 이 석점은 들어갑니다. 고행석 선수 오늘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데 만약 1쿼터와 2쿼터에도 고행석 선수가 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을 황준상 감독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대로 석점입니다. 림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전태현 선수가 공을 받아줬고 고행석 선수가 오른쪽에서 기회를 엿봅니다. 서현석 그대로 두 점 미들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곽동기 선수와의 마크였는데요. 수비가 일단 됐습니다.
상맹대의 공격. 주춤주춤 중앙으로 나오면서요.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는데 줄 곳이 없군요. 오른쪽에서 직접 쏘아 올립니다. 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또 밀었대. 누가 또 밀어 우리가. 아, 여기서 또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샷클락 시간을 모두 사용했던 생명대학교였는데요.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진욱 선수가 몰고 올라옵니다. 고행석에게 오른쪽에서 전성환 선수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진욱이 나와주면서 받았고 중앙에서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오른쪽에 기다리죠. 전태현 선수 두 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대본 고행석이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그곳에는 이진욱이 기다리고 있고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왼쪽에서 치고 나갑니다. 아, 여기서 곽동기 선수가 이진욱 선수와의 어떤 경합 상황, 넘어지면서 발목을 좀 부여잡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상명대 선수들 역시 좀 여러 가지로 부상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진욱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로 넘어졌고 고행석이 그대로 석점. 이번에는 실패. 고성빈 선수와 전태현입니다. 맞고 들어가지 않는군요. 경합. 여기서 치열한 경합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고성빈 선수와 전성환 선수였는데요. 선수들이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점을 따라가야 되는 건국대학교, 오늘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상명대학교. 4쿼터에 5분 40초 정도 두 팀이 지켜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소중한 시간이겠습니다. 곽동기 뒤쪽으로요. 전성환에게 직접 오른쪽에서 이미 이전의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곽동기 선수의 파울로 공격권이 넘어가고요. 이상현 감독은 나와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점수는 10점 차입니다. 고성빈 왼쪽으로 이진욱에게 좌우를 열어줍니다. 쏠 듯 하다가 전태현에게 기회를 줬는데요. 이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의 공격. 정진욱 선수가 몰고 올라갑니다. 곽동기가 골 밑으로 가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아, 앞선 이 장면에서 곽동기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이 다시 건국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곽동기 선수를 빼주고 곽정훈 선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쪽에서 이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면서 선수들이 다시 감독 쪽으로, 벤치 쪽으로 들어갑니다. 10점 차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명대학교, 이제 시간은 5분 4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분 정도가 남아있지만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10점 차고 또 지켜내기에도 좀 안전할 수 있게 보이는 10점 차이지만 두 팀 모두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점수와 또 그런 남아있는 5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건국대학교는 고행석 선수의 이 석점포가 계속 터지면서 조금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고행석 선수가 주장으로서 좀 마련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진욱 선수가 역시 스피드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상명대학교의 수비진을 좀 흐트러지는 모습, 건국대학교의 좋은 어떤 공격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준상 감독도 기존의 베스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남아있는 5분 동안 이 10점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해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겠습니다. 또 4쿼터에 교체돼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 고성빈 선수의 활약도 큰 기대가 되겠는데요. 많은 체력이 남아있는 만큼 좀 많이 뛰어주면서
상명대의 수비진을 좀 흐트러줘야 되는 네, 고성빈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대의 공격으로 이제 4쿼터 남아있는 5분 2초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진욱에게 오늘 많은 시간 띄워주고 있는 이진욱. 점수는 59대 48. 이진욱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고행석과 맞춰봤고요.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들어옵니다. 역시 고행석 두 점을 보태줍니다. 이런 전략적인 흐름을 이 타임아웃 시간에 서로 맞춰보는 거거든요. 역시 이진욱과 고행석 선수가 맞춰봤던 이 호흡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점수는 9점 차. 상명대의 공격 정강호입니다. 여기서 트래블링이군요. 정강호 선수의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권은 이제 건국대 쪽에 들어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4분 29초. 이진욱 치고 올라왔습니다. 고행석에게 다시 한번 둘이 호흡을 맞춥니다. 여기서 김성민 선수의 파울. 다시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고행석 선수가 잡고 있고요. 전태현이 나와주면서 하지만 수비가 단단합니다. 이진욱 선수가 역시 또 스피드로 직접 침투를 해봤는데요. 레이업 들어갑니다. 고행석과 이진욱이 각각 두 점씩 보태주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건국대학교. 전태현 선수도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죠. 그리고 이 순간 이상윤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10점까지 벌어져 있던 그 상황에서 역시 이진욱 선수 그리고 고행석 선수 이 4학년들이 뭔가 한 방을 좀 보여주면서 넉점을 순간적으로 따라가주는 건국대학교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명대학교가 더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시간은 4분 17초가 남아있고 점수차는 6점 차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경기죠. 이 성균관대학교와 이 동국대학교의 경기에서도 6점 차, 7점 차 뒤져있던 성균관대학교가 결국은 동점을 만들어내고 6쿼터에서 승리를 거둬내는 짜릿한 역전승을 한번 거둬봤는데요. 그런 모습이 건국대학교도 좀 오버랩이 되면서 과연 어제 경기를 좀 재현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생명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잡았던 그 좋은 흐름을 오늘 4쿼터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지 남아있는 4분 17초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감독으로서는 이 남아있는 4분 17초 리드를 지키면서 점수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 역시 주장인 정강호 선수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1, 2, 3, 4쿼터 풀타임으로 뛰어주면서 상명대학교의 공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정강호 선수 그리고 화면에 비춰지는 전성환 선수. 이제 4쿼터 상명대학교의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진욱 오늘 5점의 득점이 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고행석이 강하게 압박을 해줬는데요.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레이업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한번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득점 상황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 여기서 건국대학교 쪽에 파울이 선언이 되는군요. 황준상 감독이 왜 건국대학교의 파울인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상황이었죠. 김성민 선수가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레이업 상황 골 밑에서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파울이 선언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네, 상명대학교 쪽에 자유투가 선언이 되겠습니다. 김성민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첫 번째 자유투가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자유투의 기회를 얻어냅니다. 이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한 상명대학교일 텐데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한 점을 보태주는 김성민. 점수는 60대 52.
8점 차. 남아있는 시간은 3분 56초입니다. 이준욱이 오른쪽에서 공간을 한번 바라보고요. 중앙에서 직접 두 점을 날려봅니다. 린 맞고 상명대 쪽에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앞쪽에 있었던 수비가 됐습니다. 서현석 선수. 다시 건국대의 공격. 왼쪽에서 이준욱이 스피드로 한번 그대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석이 마무리해줍니다. 골 밑에 있던 서현석 선수 마침표를 기어코 찍어내고 맙니다. 아, 여기서 홀딩 파울이 선언이 되네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쪽의 선수 교체인데요. 고성빈 선수를 바꿔주는군요. 최영욱 선수가 문혁주 코치에게 여러 가지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코트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3분 20초.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성환. 앞선 쿼터에서 자유투 한 개의 성공을 갖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개 모두 실패하면서 점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은 여전히 상명대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송환 만회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샷클락은 6초를 가리키고 있고 상명대학교의 공격. 정강호에게 뒤쪽 전성환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기다립니다. 역시 정강호군요. 넘어와 있는 공격권을 쉽게 내주지 않고 소중하게 두 점으로 마무리해주는 정강호 선수였습니다. 그대로 석점. 여기서 블럭샷이 됐고요. 직접 치고 올라오면서 레이업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아, 이진욱의 스피드는 정말 대단하군요. 좁은 공간을 직접 비집고 들어오면서 두 점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이진욱. 점수차를 빠르게 좁혀내고 있습니다. 점수는 6점 차. 왼쪽으로 내줬고요. 김성민입니다. 다시 한번 이대로 들어옵니다. 정강호. 정강호 선수 손에 들려온 공은 골대를 통과해야지만 끝이 나는군요. 이진욱이 서현석에게. 서현석이 뒤쪽 최영욱. 공을 한번 크게 돌려봤습니다. 이진욱이 다시 한번 전태환이 왼쪽으로 돌면서 레이업. 이 공은 들어갑니다. 차곡차곡 두 점씩 쌓아 올려가고 있는 건국대학교. 꾸준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분 47초. 직접 들어오는데요. 김성민 실패했고요. 그 밑에서 이 공은 들어갑니다. 곽정훈 선수가 마무리해줬습니다. 아, 두 팀의 접전이 정말 대단하게 펼쳐지고 있는 4쿼터 마지막 5분이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은 1분 37초. 이 상황에서 이제 건국대학교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곽정훈 선수였죠. 네,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마무리를 또 보여줬고 마지막 수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 화 문혁주 코치가 좀 수비가 잘 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따라갈 수 있을 듯 있을 듯 잡혀지지 않는 그 격차가 아, 감독과 코치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일 겁니다. 4쿼터와 3쿼터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네, 고행석 선수. 어떤 수비 상황에서 문혁주 코치가 지시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우선 상명대학교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내고 그 이후에 역습 그리고 주어진 공격권을 잘 마무리해야 건국대학교에게
동점에 좀 희망해 보이는 남은 1분 37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여전히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명대학교 역시 정강호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 득점을 내주면서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이상현 감독도 정강호 선수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시를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다시 코트 위로 올라오고요. 고행석 선수가 스로인으로 공격을 이어줍니다. 이진욱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스피드가 살아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전광석화처럼 2초 만에 두 점을 만들어내는 이진욱이었습니다. 김성민 속도를 한번 조절해주고 있는 전성환인데요. 하프라인 부근 고행석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직접 치고 올라오는데요. 샷클락은 4초가 남아있습니다. 넘어져서 고행석이 볼을 차징. 넘어져 있는 고행석 선수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선 상황에서 정강호 선수가 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소유가 없는 공을 고행석 선수가 끌어안으면서 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 여기서 건국대학교의 파울로 자유투가 주어지는군요. 1분 9초가 남아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네, 상명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현 감독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타임아웃이 끝나자마자 앞선 상황에서 이진욱 선수가 좀 빠르게 두 점을 따라가 줬고 물론 아직까지 리드를 지키고 있고 남은 시간은 1분 9초지만 또 방심할 수 없이 또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게 농구기 때문에 이상현 감독으로서도 끝까지 좀 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좀 볼을 소유를 놓쳤던 그런 상황 그리고 수비가 이진욱 선수의 스피드에 뚫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상현 감독이 좀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고요. 오늘 전성환 선수의 활약도 정말 대단하죠. 시즌 초반 이상현 감독이 전성환 선수가 가장 기대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앞선 시즌 네 번째 경기 모든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고 있는 전성환 선수입니다. 건국대학교 남아있는 시간은 1분 9초. 상명대학교의 정말 기둥 같은 이 정강호 선수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군요. 앞선 상황에서 이제 이 자유투 상황에서 끝이 났었는데요.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그저 이어지는군요. 정정해드립니다. 상명대학교의 스로인으로 이어졌고요. 정강호가 직접 백턴으로 슛을 날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쿼터는 1분 4초가 남아있고 공은 건국대학교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진욱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수는 66대 60, 6점 차. 이진욱 빠르게 들어옵니다. 왼쪽에 여기서 두 개의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전광판의 시계를 멈춰놓고 두 점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건국대학교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요. 곽정훈 선수 서현숙 선수가 만들어낸 이 두 점 직접 손끝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5점 차. 이제 한 점이 더 들어간다면 4점 차까지 줄여낼 수 있는 상황. 서현석 남아있는 시간은 52초입니다. 점수는 5점 차. 서현석의 두 번째 시도 들어갔습니다. 두 개의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이제 넉 점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52초.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전위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전성환 선수가 이어지고 곽동기 선수가 이제 스크린으로 선수들을 좀 밀어내줬습니다. 김성환에게 김성민 왼쪽에서 정강호에게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아, 여기서 블로킹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서현석 선수의 파울로 인정이 되고요. 정강호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는데요. 돌려보라는 비디오. 모두가 이 두 점차, 이 넉 점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울 하나하나의 선언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황준상 감독입니다.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정광호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들어가줍니다. 다시 5점 차로 도망가는 상명대. 두 번째 자유투 기다립니다. 이 자유투도 들어갑니다. 점수는 68대 62. 6점 차로 다시 벌러졌습니다. 왼쪽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전성환이 치고 올라옵니다. 전성환 선수가 직접 넣어주지 않고 조금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모습이 앞서 나왔었는데요.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자유투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전성환 선수가 보여줬고 남아있는 시간은 16초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역시 상명대로서는 리드를 6점, 지금 자유투로 7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16초를 굉장히 좀 영리하게 써야겠습니다. 자유투 성공. 앞선 두 개의 자유투를 모두 실패했던 전성환 선수였는데 이번 자유투 두 개는 성공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고성빈 선수를 다시 넣어주고 최영욱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건대 공격 고행석, 여기서 파울이군요. 고행석 선수가 끝까지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골밑에서 레이업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9초. 고행석 선수가 이 소중한 두 개의 득점을 직접 시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쉬워하는 고행석. 건대 선수들로서는 이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 승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야겠습니다. 점수는 70대 62, 8점 차. 팀을 돌리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두 팀입니다. 2017 대학 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결국 70대 62로 상명대학교가 이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즌 초반 굉장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를 잡고 이제 건국대학교까지 잡았습니다. 반면 건국대학교는 홈에서 1승 1패를 거두면서 좀처럼 잡았던 이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이제 다시 원정길에 오르겠습니다. 4월 5일 중앙대와 안성에서 경기를 펼치겠고요. 상명대학교는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중앙대학교와 천안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저희의 중계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규서였습니다.